근데 여기 이 맵은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어요. 엄마. 으야. 자, 이번 해볼 게임은 리세로 글리더 업데이트.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비사라 진짜 얼마만이냐? 거의 반년 만에 꺼내들은 것 같은데, 뭐 요즘 재밌는 게임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 채널에 이제 장기 컨텐츠들이 몇 개 자리 잡다 보니까 이런 비세라는 조금 뒷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게임들도 재밌게 보는데 굳이 비세라를 해야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만년 장작 멤버분들이 비세라를 너무 원하셔서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맵 The Train to Omnimart 옴니마트로 가는 지하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맵을 우리 장작이들 3명과 함께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하러 갑시다. 시작부터 왼쪽에서 개판이야. 어? 이건 뭐지? 여기가 EXIT인데? 안 나가죠? 이건 뭐야? 이거 때야? 그림자야? 어 뭐야 이거! 아 지금 저 벽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떨궜나봐. 아 맞네. 일단 여기가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와 지하철역 공중 화장실 쓰레기장인 거 표현 정말 잘했고요. 자 장작분들 3명 이제 입장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청소하지 말고 맵을 좀 둘러보자. 자 일단 여기가 화장실. 어? 그럼 여기도 화장실인가? 여기 열려요? 안 열리네? 이건 문은 장식인 것 같고. 여기 화장실. 아우 개판이야 아주. 그 다음에 아 벽에 이런 페인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거 뭐예요? 소각로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지네. 어? 잠깐만 이거 키카드 아니야? 어, 근데 이름이 뜨는 걸로 봐서 그건가 보다. USB 퇴근기계는 어디 있을까요? 얘들아 퇴근기계 찾아봐. 퇴근기계 일단 여긴 없나 본데? 아 여기에 상자 보관할 수 있는 그 선반들이 있고요. 어 이거 되게 잘 돼있네. 여기다 배럴 넣는 곳이고. 오 이게 개찰구야. 여기가 지하철역이어서. 오! 오! 넘어가지. 아 귀여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매표소인가 보죠? 오! 쓸모없는 돈이고요. 내려가 보자. 아이고 이거 배럴 언제 다 넘냐니. 큰일 났다. 와! 와 여기 이거 자가부동 열차 있어. 이거 출발 가능한가? 안 되는 듯?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이 불 밝힐 수 있는 거 없나? 어? 아 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거. 소각로 대신에 쓸 수 있는 파쇄기. 어, 좋다. 곳곳에 버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 야 여기 있다 이거 뽑을 수 있는 거 분명. 어 그리고 여기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네? 오? 여기도 소각로 있고 여기 식물 재배하는 곳. 야 다들 랜턴 하나씩 들고 와. 어 밝다 밝아. 여기 곳곳에다가 랜턴을 좀 깔아놔야겠네. 아 뭐야 이거 자판기야? 어? 어? 우와! 대박! 감자칩 나옴!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비어있는 감자칩임.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끝에도 뭐가 있나?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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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막혀있어! 아이 불 붙었다. 고마워. 어 여기까지가 끝이야. 막다른 벽으로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막 터널 타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아 좀 올라가자! 아우씨 올라가기 어렵네. 어? 여기도 문인가? 문 안 열리네. 아니 은근히 퀄리티가 높은 듯 하면서 아닌 것도 많고. 여기 뭐야 왜 적키 인형이 있어. 개 무섭게 생긴. 퀄리티 되게 높다. 으야. 이렇게가 이 맵의 끝인 것 같... 같은데 혹시 이 지하철이 운영이 될까요? 어? 눌리는데? 근데 반응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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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문 닫혔어! 와 미친! 뭐야 진짜 출발해! 잠깐만 이거 그럼 걸어서도 여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긴가? 아니 근데 지하철
개 느려. 지하철 완전 기어가. 그 뛰어가는 게 더 빠를지도? 아니, 맵이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와, 이거 여기 퀄리티 대박인데 이 맵? 열차 도착하니까 노래 나오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맵 이름이 옴니마트로 가는 지하철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옴니마트인가? 가보자. 어, 여기에도 파색이 있네요. What the fuck? 야! 이게 뭐야? 뭘, 뭘 쏘는 거야, 저거? 어? 어, 총알 다 썼다. 마트 브금을 일단 좀 줄이자.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으니까. 미친, 소리가 안 꺼지네? 아, 이렇게 하니까 꺼지네. 어, 근데 그러면은 걸레질 소리가 안 들리네, 이거. 아,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얘가 내는 소리야? 여기가 옴니마트여서 여기 로봇이 막 서빙하고 그러나봐요. 근데 왜 불을 뿜어요? 어! 그 쟤를 피해서 청소를 해야 되나보다. 어? 근데 그럼 나 어떻게 다시 가? 저 마트로? 저 어떻게 가요? 여기요. 야. 한 시간 뒤. 아... 두 시간 뒤. 봐라. 포탈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 이거 한 번 죽으면은 너무 노가다인데? 잠깐만. 열차가 지금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이 아니. 야! 아, 근데 열차 확실히 느리다. 걸어오는 게 더 나을지도. 어, 근데 저 열차에 치이면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 그냥 죽으려나? 궁금한 거 개많음. 요즘 돈이 나오고. 와, 이거 계산대인가 봐. 대박. 아, 되게 잘 만들었다. 퀄리티 진짜 미쳤는데요? 여기가 주류 코너인 것 같고요. 어, 여기 가전제품 코너인가 봐요. 대박. 우와, 진짜, 아,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맵을? 아, 여기 드럼 세탁기 있고, 어, 뭐야, 이건? 아마 로봇들도 파는 건가 봐. 하긴, 여기 옴니마트니까. 어, 오랜만이다. 푸맘! 그렇군, 그렇군. 와, 여기 식물들도 팔고, 아니, 코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 여기 식료품 파는 데 같고, 로봇은 저리 가시고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변기 개 커. 여기 빠져 죽겠는데? 어? 설마? 아! 에이! 또? 살려줘! 아, 괴물 또 있어. 아, 나 또 죽어야 돼! 여러분, 변기 안에 들어간 상태로 변기물을 내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착한 장작들은 따라하지 말아요. 오, 대박.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먹는구나. 맘마매야. 얘들아, 그러면 일단 지하철로 다 와서 청소 하나씩 하자. 맵 청소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리는 소각로가 되게 주변에 많이 있어서 동선이 깔끔하거든요. 분리수거도 아주 잘 할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 맵 진짜 잘 만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게 이 비세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이 청소 게임을 하는... 어? 어, 이거 터지니? 야! 아, 이거 터지는구나.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물에 넣어서 버려야 되나? 아, 미안해. 너무 그러지 말아줘. 나도 속상하니까. 어, 이건 뭐야? 우와! 대박! 야, 커튼 나옴! 와! 진짜 대박! 와, 탈 수도 있어! 미끄러지는데? 나 여기다가 딱 고정해놓고, 여기다 이런 걸 담는 거지. 어쨌거나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쯤 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이런 컨텐츠로 채널이 성장한 곳이 어디가 있어. 또 생각해보면 약간 이 맵에 재미있는 특색들이 있잖아요. 이 놀라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리고 이 카트는 높이 들 수가 없고 이렇게 끌 수만 있는데 이렇게? 오, 발판까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네. 야, 씨,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근데 카트는 안 녹는 거 실화니? 녹았네. 아, 다행이다. 순서를 기다리기. 저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야, 이거 소각도 되게 빨리 돼. 화력이 되게 센가 봐. 오, 이거 봐. 사라지는 속도 대박이지. 일반 맵에 있는 소각로들은 진짜 한참 걸리는. 야, 근데 이거 노란색 상자는 안 나오고 쓰레기통으로 나와? 아, 그러네. 폐기물통이 아니라 그냥 진짜 쓰레기통이 나오네. 난 쓰레기통보단 폐기물통이 좀 더 좋아. 왜냐면 많이 안 들어가거든, 쓰레기통은. 물론 폐기물통보단 카트가 더 좋죠. 카트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카트를 적극 활용해줍시다. 넣어라 카트. 예. 물은 어디서 뽑지? 뭐야? 야, 이거 와! 대박! 음료수 코너야? 왜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철 타기 전에 그 스테이션에 있는 편의점인가 봐, 여기가. 아까 너무 지저분해서 몰랐었는데. 아, 저기 있다. 물 뽑는 거. 오, 야, 물 나오는 속도도 빨라. 너무 좋아. 이 맵 최고야. 우와, 더러워. 이 새빨간 걸레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카메가 새로워. 나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요즘 나이가 35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신체가 늙어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막 옛날 같은 그런 추억을 회상하면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60대 돼서 이 20대에 찍은 그런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진짜 펑펑 울지 않을까. 난 그래도 20대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 그래서 후회는 없어. 난 지금이 가장 내 인생 에서 빛나고 행복한 시기고, 수류탄 졸라 많고 너무 위험하고 물에 다 집어넣어주고. 뭔 소리지? 뭔가 약간 얘기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이게 다 우리 장작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청소하고 깽판 치고 여러분들을 웃겨드릴 수 있는 아주 멋진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쓰레기겠지? 아니, 이 피 묻은 거를 누가 산다고 이런 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이거 점주 나와야 되고. 어? 담당 나오라 그래? 다 버려버리겠... 뭐야? 이 그라인더 작동하는 거였냐? 머리 대봐야지. 아! 뭐야? 아니 진짜로 갈리네 이게? 아... 유... 아이 자동문이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네. 이거 봐. 빨리빨리 꺼내야 돼. 빨리빨리 닫히기 전에 빨리빨리. 아하! 다시 열어. 안 돼. 아, 내가 꺼내고 있잖아 이 옴닉 자식아. 일 똑바로 안 해? 아니 수류탄이 한가득이네. 어? 이렇게 물 밖으로 수류탄이 나와버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과투입이 된 상태인데. 아니다, 이제 됐다. 아닌가, 이제 이게 튀어나왔나? 아, 몰라, 그냥 넣어. 그러다가 불 하나 잘못 붙으면 이제 연쇄 폭발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 불 안 붙지? 다행이다. 무서워. 어림도 없지. 나 같은 청소 전문가에게 그런 불상사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수류탄 그냥도 터뜨릴 수 있냐고? 그럼. 핀 뽑으면 터지지. 보여줘? 나 보여줄게. 아이고 이런 수류탄을 내가 다 버려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 안타까워서 어쩌나. 슛! 아, 미안해. 깜짝이야. 소리 개 크네. 거의 발광을 하는데 라디오가? 뭐야 이거 고양이. 나 지금 봤어. 제작진 고양이 사진인가봐. 귀여워. 여기 배에다가 얼굴 이렇게 푹 박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 아유, 화장실은 언제 청소하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청소가 다 돼있어요. 더러워요. 야, 이 정리 기깔나게 했네. 응? 역시 시참을 받는 게 좋다니까. 아, 뭐야 이거. 여기 페인트들은요? 아, 이게 지금 산성용액이 여기 주변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옴닉마트. 이게 휴게소인가? 아, 앉고 싶다. 나 지금 서서 방송 중인데. 나도 앉아야지. 아이고, 고고고고고. 어휴, 죽겠네. 뭐, 작전 회의 하자고? 빨리 내려가서 청소해, 이것들아! 나 쉬고 있을 테니까.
여기에도 파생이가 있잖아, 그지?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오, 잘 갈리네. 야, 근데 궁금한 게 파쇄기는 불이 안 붙잖아. 이 폭탄 같은 것도 파쇄기에 넣으면 되겠지? 오, 폭파 안 하네? 그것도. 여기 있는 상자가 나오는 게 저 있군. 아, 여기는 폐기물 상자네 또? 그러고 보니까. 아, 애들 좀 곱게 처먹지. 왜 이렇게 빼기 힘들게 여기에다가 다 숨겨놨어? 아! 티다! 됐어. 아,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편안하고 아늑한 곳 내려가시고요. 얘는 뭐? 아니, 너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거 아니냐? 어? 내려와. 뭐 왜 안 내려와줘? 내려와 이씨. 얼추 다 청소했나? 그 의자 밑에 뭐 쓰레기 없나 한번 잘 보시고요. 너무 무서워. I am my mom. 자, 이제 씨앗! 식물 심어야 될 듯? 여기에다가. 어이, 자동문이었네, 개꿀. 자, 심어. 아우, 더러워 진짜. 애들 빠릿빠릿하게 잘하네. 자, 여기 게이지가 반밖에 안 찼잖아요. 그럼 이제 식물 하나 더 심어주면 됩니다. 폭풍 성장. 야, 이거 이파리가 약간 대막. 야, 할 게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마약을 왜 하냐? 하나 좋지도 않은 거. 여기 다 끝났지? 이런 거 좀 건드리지 말고. 이거 굉장히 약해서 잘 떨어지거든? 오케이, 이 방 클리어. 아닌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야, 총알 구멍 찾았다, 얘들아. 아! 오케이, 여기 완전 끝났어. 이 방 클리어. 나가자. 야, 진짜 마약하느니 그냥 야동 다섯 편 봐. 야동이 최고임. 어? 이게 뭐지? 어? 어? 아, 어쩐지 너무 어둡더라. 그래, 뭔가 이상했어. 뭔가. 아이, 청소 다 끝나니까 불 켜고 자빠졌네. 와, 진짜. 이래서 맵을 잘 둘러봐야 돼, 꼼꼼하게. 와, 대박. 와. 야, 이제 얼추 청소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옴니마트로 가볼까요? 응?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더러. 야, 여기 사다리차 있어, 사다리차. 여기서, 이렇게. 아, 저기 그 물 좀. 어, 야, 역시 센스가 좋다니까. 아, 척하면 척이지.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매연나가지고 여기가 지금 더러워진 건가? 그런 디테일인 건가 이게? 그 정도면 진짜 정신 나갔는데. 이제 정리하고 마트로 갑시다. 다 타. 자,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가자. 벌써 1시간 20분째네. 어, 뭐야, 얘네 귀여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의자에 한 자리씩 앉아. 나도 앉아야지. 아니, 사장님이 앉으면 누가 조종하죠? 아, 원래 다롱이에요. 야, 여기 옴닉마트 로봇이 서빙하는 마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것도 자동이 아니면은 되겠습니까? 야, 여기 쓰레기 있다. 아씨, 어디 어떻게 들고 가지? 일일이 하나씩 들고 가야 되나? 아, 귀찮아. 핫. 던지게. 오, 들어갔다. 나이스. 던지게. 정확히 들어갔죠? 오, 야, 맞네. 야, 천장이 더러운 거 이 매연 때문에 생긴 자국 맞아. 와, 디테일 미쳤다. 으야. 야, 마트 안엔 소각로 없어? 마트 안엔 소각로 있잖아. 소각로에다 버려. 바로 세워가지고. 총알 뭐야 이거. 가만히 좀 있어봐. 아, 근데 불금 왜 이렇게 웅장해? 정신 나가버리겠네. 얘 못 꺼? 끄기. 어, 나 공격할 것 같아.
버버리기. 아,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가까이 다가가면 공격하네, 얘가. Exterminate 이러면서. Exterminate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제거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영단어 외우는 거는 진짜 틈틈이 하면 좋잖아. 그렇다고 게임 방송 보다가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죠. 왜? 왜?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야! 야! 탄창 누가 갈아 끼웠어! 뭐야! 얘 탄창 비워져 있던 거 아니었어? 몰라. 근데 쟤 쏘는 조건이 뭔지를 모르겠네.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나 영어 잘하게 된 거 게임하고 싶어서 한 거야, 영어 공부. 옛날에는 한글 패치 되는 게임이 많이 없었어서 다 영어로 플레이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를 막 찾아가면서 플레이하고 그랬어. 게임이랑 영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금만 해도 완전 재밌어 보이는 게임, 한글 지원 안 돼서 못하는 게임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 공부를 해서 읽을 수 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물론 요즘엔 한글 패치 되어 있는 것도 많아서 영어 공부 뭐 딱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어? 이거 혹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요? 에스컬레이터? 와 대박! 올라가죠! 근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보이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죠. 이것이 바로 축제법? 이 뭔? 여기가 2층이고요. 우와! 우와! 이거 열리잖아? 그럼 다 치워야 된다는 얘기네? 자, 다 담어. 오늘 우리에게 장난감 사주는 날이에요. 갖고 싶은 만큼 담으세요. 여기 플레임이랑 똑같이 생긴 피규어도 있네. 우리 플레임님 피규어 출시 언제 하셨어요? 뭘로 하나씩 뿌려주자. 흡수되는 중. 안 됐어? 어, 이제 잡긴다. 아이씨. 아니 마트에서 쇼핑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브금이 웅장해요? 막 비장해지면서 카트에다가 물건 담아야 될 것 같잖아. 오늘은 김치찌개다. 김치찌개? 이 터널에 또 뭐 더러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캔하면서. 뭐 걸리는 게 없네. 평소에 비세라 영상을 안 챙겨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오염 탐지기인데요. 두 번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해야 돼요. 이 초록색 게이지는 유기물 탐지이고 파란색은 무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핏자국 이런 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초록색에 잡히고요. 연기나 뭐 이제 그냥 더러운 때 같은 것들, 기계류, 고철 이런 것들, 이런 거, 이건 유기물이 아니잖아요. 화학약품이지. 그래서 이렇게 막 강하게 잡혀요. 이거 고철, 양동이 무기물이잖아. 야, 누가 양동이 좀 더 갖고 와봐라. 아, 마트에 있는 물건을 너무 밖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감지돼서 쏘나? 근데 양동이가 마트 물건이? 어? 얘 총알 다 썼다. 얘 총알 다 썼음. 야, 그리고 너 죽어. 이거 죽지 않냐? 어, 죽었다. 나이스. 어, 그러네. 야, 뭔가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부윽 이런 소리 들린다. 이거 봐. 아, 여기네. 이거. 그지? 아, 오, 대박. 아, 여기 있네. 탐지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와, 대박. 디테일 미쳤다, 진짜. 아, 넌 할 일을 했었던 거구나. 미안하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꺼지렴. 아, 맘맘매야. 울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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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죽어! 죽어! 내가 시무룩해졌네.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다 메꾸긴 한 거야? 총알구멍은 내가 메꿀게. 총알구멍이 이 맵에 있는 거는 진짜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오래 지지면 안 됩니다. 진짜 짧게. 왁 더러워. 와, 여기 카트 보관소야?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아, 진짜 디테일 개쩜. 진짜 마트를 좀 보면서 만들었나? 그냥 우리가 보통 마트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물품 진열돼 있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 이 맵은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어요.
카트를 꺼내려 했을 뿐인데 카트를 뽑아버려서 밑에 깔려있던 카트와 나오려고 하는 카트가 낑겨가지고 남아가 버렸어. 얘들아, 그리고 산성용에 지금 뭐 어디에서 더 뽑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거든? 지금 저 매대에 있는 산성용액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아껴 써야 된다. 다 쓰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 실수로 깨트리는 일 없도록 하고. Boxes. 와, 대박. 여기에 또 언제 이렇게 또 분리수거를 해놨대. 우리 장작들 최고다. 아, 여기 로봇 전시되어 있던 건 다 어디 갔어요? 안 돼. 이걸 좀 치울 거면 깨끗하게 치우지. 이런 거 하나 둘씩 왜 항상 남겨놓는 거야. 기분 나쁘게. 어, 뭐야? 프린터기야? 푸만! 이거, 아, 그거 아니에요, 플레임님. Fuck you, man이에요. 이렇게 정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아. 재밌으라고 드립 친 거였는데. 안 웃겼다면 미안. 어쨌든 우리한테는 푸만이 맞아. 알겠어? 이건 뭐요? 이게 뭐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약간 그래픽이 따로 노는 느낌인데?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몰라. 산성용액으로 지워질지도? 아, 미안해요. 아, 얘 왜 이래? 왜 갑자기 트리플 악셀해? 야. 얘 이상해. 안 돼. 이거 나중에 다 치우고 보자. 이게 오염물질이 아닐 수도 있잖아.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아주 깨끗해요. 어, 여기 EXIT인데 나갈 수 있는 건가? 안 돼. 못 나가. 어, 여기가 퇴근기계고. 이제 슬슬 청소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이제 확인 한번 싹 하고 퇴근 준비합시다. A few inches later. 왜 이렇게 미약하게 잡히냐, 뭐가? 아, 총알구멍 있네. 어? 뭐야? 이거 쓰레기 판정이네? 이 쓰레기통? 여기 또 뭐 있어? 뭐야, 이 셋 한 창 이거 쓰레기냐? 물에 담아서 버려야겠다. 살며시 넣어주면? 아, 저거 왜 터지냐? 물에 넣었는데? 아, 깜짝 놀랐네. 얘들아! 다 된 거 같다! 퇴근하자! 1층으로 모여!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하죠. 렛츠고 퇴근! 결과는 익스셉셔널! 설마 애들 또 다 튕겼냐? 얘들아, 외로워. 요즘 왜 맨날 대기실만 오면 튕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어쨌거나, 와! 딱 101%. 대박. 가산점이 좀 붙었을 줄 알았는데, 워낙 치워야 하는 물체들이 많아서 그런가? 가산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것 같네요. 101%. 3시간 만에 4명이서. 청소를 해봤습니다. 일단 되게 오래간만에 비세라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맵이 정말 즐거웠고 우리 장작분들이 협조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101%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더 트레인 투 옴니마트라는 맵이었고요. 저도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즐겁게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다음에 또 재밌는 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자자.